노이클리닉입니다. 자, 한 분씩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오늘 평소랑 다르게 블랙핑크 월드투어, 예, 신앙이죠. 봄핑크 인 시네마로 인사를 드려서 느낌이 더 다를 것 같아요. 소감과 함께 우리 로제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와, 이렇게 저희가 핑크 영화를 홍보하러 왔는데요. 핑크 영화를 홍보하러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동이고, 블링크 8주년 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화관에서 보면 더더욱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니.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블랙핑크 여러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8주년을 기념해서 블랙핑크 월드투어 홈핑크 시네마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더운 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추억을 쌓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최대한 많이 블랙핑크로 보고 갈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감사합니다. 네, 지수 씨.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네, 오늘 되게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일찍부터 기다려준 블링크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핑크 카페 행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8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의 투어를 영화로 내게 됐는데요. 생생하게 잘 담겨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투어를 함께 다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주년을 함께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리사!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극장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전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세요. 우리 지수 씨 어때요? 뭐 그때 막 떠오를 것 같은데. 그때 그 떨렸던 제가 만약에 이걸 이제 보면은 너무 떨려서 뭐 물론 잘하는 게 나왔겠지만 너무 떨려서 보면서도 막 그때 그 떨림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블링크도 그게 느껴져서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사, 남같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저 하늘이 벗어 갑니다. 네. 저 추워요. 그쵸? 추워요. 추워요. 기분이 어때요, 로제? 너무 남달라요. 뭔가 처음에는 막 1주년, 2주년, 3주년 이런 좀 귀여운 숫자에다가 갑자기 8주년 한다니까 뭔가 좀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제 팬미팅 했는데 뭔가 스토리들도 좀 더 어마무시해지고 뭐 하려구나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20살 됐다고 성인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나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성인이 됐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데뷔했는데 26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6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뜻깊은 곡이었어요. 이렇게 또 만나볼 수도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맞아요. 제니는 어때요? 저도 어제 마침 블링크 여러분들 만나는 기회도 있었는데 함께 해온 추억들도 너무 길고 또 이렇게 맞춰서 저희 투어 콘서트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뭉클해지고 더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하트로 보여요. 사랑이 넘쳐나서 지금 제니 얼굴이 하트로 보이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점점 이렇게 더워서 땀이 올라오고 있지만 최대한 아닌 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 눈에 지금 정확하게 있어요. 지수 씨는 기분이 어때요? 8주년? 처음 이제 데뷔했을 때도 너무 처음이고 저희가 8월 8일 8시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주년이라는 숫자가 저희한테 되게 큰 의미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8년 동안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블링크에 대한 애정이
800배 더 늘어난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요. 네, 어제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레이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너무 행복하고 막 저는 사인 더 해주고 싶었었는데 네, 뭔가 한 명 한 명씩 너무 우리를 너무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으니까 너무 소중하죠. 네. 너무 소중해. 그래서 최대한 해줬던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네 분이 이제 케이크 중앙으로 서셔서요. 너무 아름답죠. 자, 우리 구호를 같이 외쳐볼게요. 우리 함께하는 이렇게 같이 네 분 서주시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시작 때도 해봤는데 근데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동이에요. 진짜요? 가볼까요? 함께 자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블랙핑, 블랙핑, 블랙핑. 이번에 네 분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블랙핑, 블랙핑, 블랙핑. 합니다. 지금 약간 포핑크, 포핑크 지금 투어하는 느낌이지 않아요? 네. 진짜 뿌듯해요. 소름 끼쳤어요, 저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름다운 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치고 후 불게요. 다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블랙핑, 블랙핑, 블랙핑. 여덟 초가 꺼졌습니다. 소원 들으셨어요? 소원 다 들으셨습니다. 어제도 오늘 많이 길었어요. 오늘도 너무 좋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 사진 좀 찍을까요? 이 케이크를 주고 너무 좋아요. 자, 마이크를 빼고 할까요? 들고 빼고 오케이. 그럼 여기에 마이크 꺼주시고 좋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다들 기다려주셨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미안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더운데 부른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다시 축하해주시고 남겨주셔서 오늘 추억 예쁘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블링크도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까 딱 보자마자 저희를 너무 반겨주고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백년만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 너무 제니. 네, 저희 이렇게 8주년까지 올 수 있게 함께해 준 여기 있는 모든 블링크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오늘 더운 날씨인데 너무 많이 다들 고생하시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사인을 빨리 하느라고 좀 사인이 못 생기게 된 게 있는데 미리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쵸? 네, 로제. 네. 이렇게 8주년인데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이 저희 보고 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축하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살짝
영화를 봤어요. 나오기 전에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멋있게 했잖아요, 공연은. 그렇겠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팬분들한테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네, 벌써 헤어져야 돼서 너무 아쉬운데 항상 블랙핑크 너무 고맙고요. 블랙핑크와 함께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영화 많이 봐주세요. 영화관에서 만나요. 맞아요. 예쁘게 오늘 입고 와주신 언니에게도 감사 인사를 저희가 짱이에요. 진짜 메이크업도 멋있어요.